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모델링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어제 스케치 예제 하나 남았었죠, 이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고, 이제 모델링 들어가고, 조금 마지막 끝날 때쯤에 시간 남으면, 이 마지막 예제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제인데 보시면 이제 스케치 원점을 또 어디로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잡을 수 있는 데가 여기도 중심 포인트가 있을 거고 여기 위에도 있을 거고 크게 이렇게 한네 군데 정도 있네요. 근데 보시면 먼저 뭐, 이 왼쪽에 있는 이 R5짜리 원 있죠? 이 R5짜리 원이 총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얘 옆에 아래쪽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 중심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중심을 원점을 잡고, 그리고 이 중심을 잡고 이큰 틀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5짜리, 즉 10파이짜리 이 원을 하나만 그려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을 이용을 해서,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이 중심으로 잡고, 보니까 이 외곽, 쭉이 외곽 라인이 지금 쭉 따라가는 이 외곽 라인이 R39.5죠. 이거는 역시 원으로 그릴 겁니다. 원으로. 원으로 그릴 거고, 이 안쪽에도 지금 라운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R12.5. 있죠. 이거는 뭐 원으로 하셔도 되고 홀로 할 건데 그냥 이것도 원으로 할게요. 원으로 해서 잘라내면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니까. 그래서 원을 먼저 두개 그립니다. 퓨전 다 실행시켜 주시고 이 크리에이트에서 저희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들어가서 제가 마우스 위치 잘 보이도록 제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스케치를 들어갔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리진이 나온다. 그래서 오리진 이세 가지 면이 있는데 오리진에는 세 가지 면 중에 스케치를 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해서 찍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을 두개 그릴 겁니다. 저희 원 그리는 거 서클에서 센터 다이메타 서클로 그릴게요. 센터 다이메타 서클로 중심점을 이제 원점으로 찍고 쭉 늘려서 원큰거 하나 그리시고 안쪽에도 작은 거 하나 그리시고 다음 스케치 디멘션 이제 치수 주는 거 단축키가 키보드 D였죠. D 누르시고 외곽 라인부터 R39.5니까 저희 이제 변환 다 하실 수 있겠죠. 원 같은 거는 파이로 나오고 아크 같은 호는 이제 R로 나온다. 반지름 값으로 나온다. 그래서 39.5 곱하기 2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지우고 다시 스케치 디멘션으로 원을 찍고 여기 치수 뽑기 전에 원만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치수 선이 따라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보시면 우클릭하게 되면 이퀵 메뉴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제 썼던 내용 중에 이 아래쪽에 픽, 서클, 아크, 센터 이런 라운드 형식으로 된 원이나 아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중심점이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 탄젠트 접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체크를 해줘서 이 부분 말고 이 위쪽에 보시면 레디어스 그리고 다이아메타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다이아메타는 지름이고요. 레디어스는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이 다이아메타로 뽑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레디어스로 바꿔주고 이빈 공간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기 반지름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몇이었죠? 39.5. 그냥 그대로 39.5 넣어주시면 원인데도 불구하고 파이로 뽑히지 않고 제가 레디어스로 임의로 바꿔줬기 때문에 R39.5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원도 우클릭해서 레디어스로 바꿔주시고 찍으신 다음에 15.5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죠. 굳이 변환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이 퓨전 360은 이제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D 프로그램처럼 이런 스냅들 4분점, 원의 4분점이나 뭐 중심 라인의 중심점 이런 게잘안 잡힌다.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이 위쪽에 4분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잘안 잡히죠. 딱 스냅이 딱안 걸려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추가적인 작업으로 뭐 라인을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 그려줘서 여기 이제 스냅이 딱 걸리죠. 딱 교차 지점에 딱 네모난 모양으로 걸려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라인을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수평한 라인을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 탄젠트 구속으로 이 라인을 원과 붙이겠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뭐, 미러 하셔도 되지만, 미러 하려고 하면, 굳이 또 오리진 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미러 하셔도 됩니다. 이 라인에. 저는 그냥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탄젠트로 아래쪽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트림, 자르, 이제 선 자르는 이 모디파이에 있는 트림 기능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잘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가 클릭해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근데 연속해서 잘라야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이 삐져나온 이쪽 라인 잘라야 되고, 그리고 이 원의 이큰 부분, 지금 이렇게 빨갛게 선택된 부분 있죠? 여기도 잘라야 되고, 이 안쪽에도 이쪽 부분 잘라야겠죠?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부분은 클릭, 클릭, 클릭 총세번안 해도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긁으셔도 돼요. 굳이 트림으로 여기 자르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이렇게 연속으로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마우스 트림 들어가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쭉 긁으셔도 됩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제 이런 경고가 하나 뜨게 되는데 이런 경고가 이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들을 쓰다 보면 주로 나와요. 저 경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트림을 예로 들자고 하면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선을 3개 잘랐죠. 선을 3개 잘랐는데, 혹시나 자르면서, 제가 잘랐던 그 선에 걸려있는 구속 조건이나 치수가 날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주의해라 라는 경고 표시고요. 일반적으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모디파이에 있는 기능들이 이제 수정하는 이제 스케치를 수정하는 툴들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이런 구속 조건들이 날아간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구속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전체적인 틀 그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이 안쪽에 이 10파이 R5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파이짜리 원총 3개가 있어요. 이세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설명드렸기를 이제 하나만 그려서 패턴이라는 기능으로 이제 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하나를 그리는데 위에 그리셔도 되고 이 왼쪽에 있는 C파일을 그리셔도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C파일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패턴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패턴은 일단, 아이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 이쪽에 C파이짜리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패턴은 이 크리에이트에서 미러 아래 두 개예요. 미러, 저희 많이 해봤죠. 많이는 아니지만 두번 정도 해봤죠. 이 미러, 아래쪽에 서큘러 패턴. 즉 원형 패턴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렉탱귤러 패턴, 이제 선형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렉탱귤러 패턴부터 한번 봐볼게요. 선택을 해주시면 별다른 창이 안 나오고 이 조그만 상자가 따라다녀요. 창이 나오구나. 여기 창이 나오죠. 이 조그만 상자랑 막대랑 이 메뉴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다란 창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이 길다란 창 없어도 이 조그만 거, 조그만 이창 가지고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잠시 치워두고 여기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석대로. 렉탱귤러 패턴 실행되었고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첫 번째로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브젝트를 잡으라고 해요. 오브젝트는 이제 제가 패턴 복사를 하고자 하는 이 C파이짜리 원을 잡아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 셀렉트는 이제 방향이에요, 방향. 근데 방향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패턴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 X축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이 Y축으로 가는 방향이 기본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방향 선택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왼쪽으로도 가고, 아래쪽으로 가죠. 왼쪽 아래 이렇게 갔는데, 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방향을 선택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X축이랑 Y축으로 패턴 복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그럼 방향이 있다, 라는 패턴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45도.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주고, 다시 패턴을 들어가서, 렉탱귤러 패턴,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는 C파이짜리 원을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방향을 이 기울어진 45도 이 보조선 라인을 잡아볼게요. 잡아보시면, 제가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이 오브젝트 중심에 이 화살표 두 개가 생겨요. 보시면 좌측,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X축 화살표,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이 Y축 화살표가 이 중심점의 기준으로 생기는데, 이 화살표가 자, 이 방향을 이 45도 보조선을 잡아줬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을 이 라인으로 잡아줬을 때 제가 선택한 라인을 기준으로 이쪽이 이제 45도가 되고 이쪽이 또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눈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아줬을 때는 이렇게 배열의 이제 패턴 복사가 된다. 이거 역시 뭐저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갔는데 위로도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도 갈수 있어요. 단순히 이 보조선 방향을 잡아준 거는 이 방향만 선택 이제 잡아준 거고 근데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X축, Y축으로 패턴 복사가 된다. 그리고 치우고
다시 렉탱귤러 패턴으로 오브젝트 잡아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디스턴스 타입이 있습니다. 이 타입은 기본적으로 익스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눌러보면 익스텐트 이외에도 스페이싱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다시 오브젝트 잡아주시고, 방향 선택 안 하고, 자, 익스텐트로 한 다음에 이 우측으로 한번 늘려볼게요. 이 우측으로 늘려보시면, 이 아래쪽에, 서프레스 건너뛰고, 이 아래쪽에, 퀀티티랑, 디스턴스랑, 방향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있죠. 그리고,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퀀티티랑, 디스턴스랑, 방향 타입, 또세 가지. 묶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딱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이첫 번째 묶음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설정이고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X축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설정이에요. 자, 이 화살표를 자꾸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수치가 자꾸 변하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나머지 한 묶음은 Y축으로 움직였을 때 설정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수량은 총 원본 포함해서 3개를 배열하겠다 해서 3개, 5개로 하겠다 하면 숫자 5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5개가 표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디스턴스를 한번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크게. 100을 입력을 하면 하고 일단 OK 해볼게요. 오케이를 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가 100이라는 뜻일까요? 첫 번째 원본부터 두 번째까지, 아니면 첫 번째부터 끝에까지. 그쵸? 그러면 이 100의 의미는 첫 번째 원본부터 마지막으로 패턴되는 이 복사본까지 거리가 100입니다. 보시면 디멘션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 찍히는 거 보이시죠? 이 원본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맨 마지막에 패턴되는 원의 중심점까지가 100이고, 그 말은 기준을, 예를 들어서, 디멘션으로, 기준을 이 원본의 이 왼쪽 부분을 잡았다. 왼쪽 접하는 부분, 가장 끝부분을 잡고, 마지막 패턴되는 이 원도 역시 중심을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 왼쪽 부분을 잡아야겠죠? 여기까지가 역시 100이에요. 그렇죠? 기준을 처음에 왼쪽으로 잡았다 하면 마지막도 똑같이 왼쪽으로 잡아주셔야지 숫자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부터 이 마지막까지 거리가 100이다 라는 옵션이 여기에요. 타입이. 디스턴스 타입. 이 익스텐트라는 게 지금 숫자 100으로 했을 때 거리를 100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원본부터 끝에 패턴되는 것까지의 거리가 100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만약에 제가 스페이싱으로 바꿔볼게요. 스페이싱은 이 아이콘에서 볼 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스페이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를 한번 이제 100으로 해볼게요. 100. 하고, 오케이. 해보시면, 이제는 좀더 간격이 멀어졌죠. 따라서 이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원본부터 그 다음까지가 100이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또 100이고,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또 100이고, 그리고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도 100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싱은 하나하나의 간격을 말하고요. 그리고 익스텐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거리 값을 말합니다. 이두 가지 차이에요.
디센스 타입이. 그래서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죠. 근데 기본 값은 익스텐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줄여주고. 오케이.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한 묶음에다가 5 그리고 디스턴스를 100 입력했죠. 그리고 앞에 쪽에다가 숫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00, 그냥 100이 아니라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은 좌측으로 가요. 방향이 바뀌어요. 이 퓨전 360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 퓨전 360뿐만 아니라 모든 3D 프로그램도 그래요. 그리고 다시 100으로 바꿔줘 볼게요. 양수로 100. 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또 방향 타입이 있죠. 위쪽은 디스턴스 타입이고요. 이 아래쪽은 방향 타입인데 원 디렉션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방향. 지금 보시면 원본 기준으로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밖에 못 갔어요. 근데 여기를 펼쳐보시면 한 방향 말고 대칭으로, 저희 시메트리 대칭이라는 단어인데 이 대칭으로 해주시게 되고 OK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본을 기준으로 양쪽에 하나하나 또 양쪽에 하나하나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패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Y축으로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쪽에다가 수량 3개 정도, 고 거리를 50, 뭐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렉탱귤러 패턴이에요. 그리고 렉탱귤러 패턴을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방향을 잡고 하는데 조금 다르게 된 패턴이 이제 서큘러 패턴이 있습니다. 미러 바로 아래쪽에 서큘러 패턴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창이 하나 나오는데 렉탱귤러 패턴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몇개 선택하는 게안 돼, 몇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찬가지로 10파이짜리 원을 10파이짜리 네, 한35 정도. 그리고 저희 Y축에 붙여주는 거 이제 다 하실 수 있죠. Y축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서큘러 패턴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오브젝트를 10파이 1으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센터 포인트를 이제 잡아주시는데, Select 여기 넘겨주시고, 센터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 센터 포인트라고 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10파이의 중심이죠. 중심점. 근데 여기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원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원점. 원점을 잡게 되면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10파이짜리 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패턴이 됩니다. 원형으로 돌면서. 지금 타입을 보니까, 지금 앵귤러 스페이싱 여기 이쪽에 보니까 풀로 되어 있죠. 풀이라는 것은 이 원, 제가 선택한 이 센터 포인트, 즉 원점을 기준으로 이 원본이 360도 돌면서 풀 360도 회전을 하면서 패턴이 된다라는 뜻이고 이 범위를 풀이 아니라 한 360도가 아니라 한 절반만 돌았으면 좋겠다. 180도. 그래서 앵글로 바꿔주시면 이 아래쪽에 이제 이 서프레스 아래쪽에 토탈 앵글에 180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원본으로부터 우측으로 시계 방향이 기준이에요. 양수가 시계 방향, 음수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180도 범위 안에 총 수량 이쪽에 3개 나와 있죠. 3개가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량 5개 하시면 180도 범위 안에 일정한 각도를 이루면서 패턴이 되는 거죠. 5개가. 그리고 다시 3개 바꿔주고 그리고 앵글 외에도 마찬가지로 시메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을 하게 되면은 원본을 기준으로
또 수량 3개가 범위가 180도죠. 수량 3개가 180도 범위 안에서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5개 해볼까요? 수량을. 그러면 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또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원형 패턴이 됩니다.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제가 선택한 이 센터 포인트 원점을 기준으로 원을 하나 크게 그려져 있다 보시고 이렇게 원형으로 패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다시 예제를 돌아왔을 때저 이제 이 예제는 렉탱귤러 패턴보다는 서큘러 패턴, 즉 원형 패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원형 패턴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 위쪽에 18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범위를 180도로 잡으시고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180으로 잡은 다음에 수량은 3개로 그리고 센터 포인트는 이 원점을 잡고 돌리시면 되겠죠. 위쪽에 그렸을 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그렸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범위를 양수로 180도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수량 3개, 그리고 원점도 마찬가지로, 센터 포인트를 여기 원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왼쪽에 그렸다 하면, 왼쪽에 그렸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180으로 잡아주시고, 범위를. 근데 이, 180으로 잡아주시고, 방향을, 앵글이 아니라, 대칭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서, 대칭인 시메트릭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량은 3개. 근데 이 시메트릭은 이 범위를 설정을 해주실 때 플러스 180을 하셔도 되고 뭐 마이너스 180을 하셔도 똑같이 180도로 인식을 해요.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원을 왼쪽에다 그려볼게요. 왼쪽에다 이렇게 18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붙여주시고, X축에, 디멘션으로,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 알수 있죠? 그치죠? 여기 18부터, 그쵸, 27.5. 보시면, 이게 55mm가 나와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이 18짜리, 여기까지 거리가, 55의 절반, 하면 되겠죠. 그래서 55 슬러시 그래서 27.5다. 이렇게 구속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패턴이랑 이 미러 저희 어제 했던 미러 있죠. 오늘 좀 전에 배웠던 패턴 두 가지랑 미러 이거 쓰실 때 원본이 만약에 구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패턴을 한다. 그러면 패턴 복사되는 그 복사본들도 구속이 안 되어 있고요. 원본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미러를 한다. 그러면 패턴 되는 것, 아니, 복사되는 것도 구속이 된 상태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게 패턴이랑 미러를 쓰실 때는 원본을 꼭 구속을 시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형 패턴, 서큘러 패턴 들어가 주시고, 오브젝트는 18짜리 원 잡아 주시고, 센터 포인트는 원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왼쪽에 그렸으니까, 시메트릭으로 해서, 시메트릭.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가게끔. 범위를 180도로 잡아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180 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180 하셔도 똑같아요. 어차피 대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량은 3개가 맞고, 이렇게 OK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시메트릭으로 하기 싫다, 시메트릭으로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풀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홀로 해서, 사실, 왼쪽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총세 개잖아요. 근데 이 원이 왼쪽에는 X축에 붙어 있는 거고, 위아래에 있는 10파이짜리 원은 Y축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패턴을, 수량을 세 개를 하게 되면은, 홀로 한 상태에서 세 개를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수량을 네 개로 바꿔줍니다. 네 개로 바꿔주시고, 자세히 보시면, 이 복사되는 이 복사본들에 이 체크 모양 표시가 있어요. 체크 모양을 이 오른쪽에, 여기는 이제 패턴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꺼줍니다. 그러고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제가 체크를 꺼준 데에는 패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역시 렉탱귤러 패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패턴에도 똑같이 체크 모양 할수 있게 칸이 나와 있죠. 가운데 빼고 싶다. 가운데 선택해서 OK 하시면 가운데만 빼고 패턴이 됩니다. 네. 이 기능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눌러서 이렇게 빼고 하는 이 기능은 다른 3D 툴에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이 예제도 이제 간단하게 패턴이라는 기능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해결을 하실 수 있었고, 지금 37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5분 정도 그리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42분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42분에는 저희 모델링 들어가 볼게요. 모델링 예제는 또 드렸었죠. 같이 한 파일로 드렸, 한 폴더로 해서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모델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퓨전 초기 화면이에요. 초기 화면이고, 지금 스케치 이런 거 이제 빠져나온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상태에서 이 툴바를 보시면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 저희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안에 있는 툴들만 몇 가지 써봤어요. 근데 사실 스케치 툴들 제가 다 설명 안 드렸죠. 그중에 이제 되게 툴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자주 쓰는 툴들을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설명 안 드린 툴들도 사실 눌러서 이제 눌러가지고 몇번 클릭을 해보면 금방 쓰실 수 있거든요. 어려운 툴들이 많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거 역시 근데 일부는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3D 모델링 진행을 할때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스케치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모델링에서는 보시면 이 위쪽에 이제 크리에이트 스케치 아래 내려와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툴인데, 사실 이 익스트루드만 잘 하셔도 웬만한 뭐 그냥 뭐 복잡한 것까진 아니어도 그냥 뭐 깍두기 모델링, 조그만 뭐 간단한 모델링들은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드는 이제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 돌출 혹은 뭐 밀어내기 뭐 여러 가지 뭐 부르는데, 퓨전에서는 이제 익스트루드라고 부릅니다. 이 익스트루드를 한번 제가 쓰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스케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툴바에서 피니시 스케치를 꼭 눌러서 나와야 됩니다. 스케치를 다 하시면 눌러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이 상단에 이쪽에 스케치 탭이 있었죠. 근데 스케치 피니시 스케치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스케치 탭은 사라지고 이 솔리드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본이 되는 이 솔리드 탭으로. 근데 간혹 스케치 이렇게 들어왔는데 스케치를 다 했어요. 여기까지 다 하고 피니시 스케치를 안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 툴바에서 솔리드로 넘어가시고 기능을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가능하면 이 솔리드에서 이제 누른 다음에 뭐이 기능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항상 이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빠져나오는 그런 약간 습관이 중요합니다. 피니시 스케치 꼭 눌러주시고 스케치가 마무리됐다고 하면은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나오게 되면은 이런 치수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3D 모델, 이 스케치를 가지고 3D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화면이 저처럼 그대로, 스케치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모델링 할 때는 화면을 이렇게 이뷰 큐브에서 홈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틀어준 상태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요. 이 평면으로 모델링 진행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평면으로. 그래서 만약에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나왔는 스케치를 빠져나왔는데 화면이 이렇게 평면이다 하시면 이렇게 홈키를 한번 눌러서 살짝 이렇게 틀어지게 만들어 준 상태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거 역시 창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도 프로파일.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에 닫힌 스케치를 말을 해요. 닫힌 스케치가 뭐냐? 이거는 열린 스케치예요. 그렇죠? 딱 봐도 이쪽이 터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건 닫힌 스케치예요. 이런 닫힌 스케치에는 이런 파란 색깔 영역이 나옵니다. 파란 색깔로 지금 진하게 된 부분 보이시죠? 이면. 여기를 통틀어서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이 닫힌 스케치의 영역을, 스케치 영역을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프로파일을 잡아주시는데, 프로파일을 이쪽을 잡아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18짜리 원 3개 빼고, 아니면 제가 이제 돌출시키고자 하는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아니면 저는 이 18짜리 원 3개를 잡아서 돌출을 시키겠다, 이 원만.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원 3개 빼고, 이 바탕 부분을 한번 잡아줘 볼게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한개 선택이 됐다 나오죠. 스케치 영역이 하나. 그리고 그 아래쪽에 스타트, 그리고 방향, 그리고 익스텐트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이 아래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디스턴스, 거리. 이 거리에다가 한 10mm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10mm. 10mm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선택한 이 영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10mm만큼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모델 하나가 만들어져요. 다시. 그런데 이게 뒤쪽으로 갔죠. 난 앞쪽으로 10mm 빼고 싶다 하시면 이거 역시 방향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mm. 이렇게 하게 되면 앞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제가 사용한 스케치가 눈이 감겨져요. 눈이 어떻게 감겨지느냐? 이 브라우저를 보시면 저희가 스케치를 했죠. 원래는 저희 오리진까지밖에 없었어요. 이 아래쪽에 뭐 바디랑 스케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케치에 스케치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하면은 펼쳐 보시면 스케치 1번이 있을 겁니다. 이 스케치 1번은 제가 아까 전에 그렸던 이 모양이 스케치 1번이에요. 여기 눈을 한번 켜볼게요. 스케치 1번이. 그러면 제가 앞쪽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 모델 뒤에 이제 회전도 하셔야 돼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꾹 눌러서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 뒤쪽에 지금 스케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3D 툴을 한번 쓰게 되면은 이렇게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눈이 이렇게 감겨져요, 자동으로. 아, 너 스케치 다 썼구나 하고 인식해서 감겨주는 건데, 뭐 추가적으로 나는 이 안쪽에 이 18짜리 이 위쪽 부분을 한 이쪽으로 앞쪽으로 50mm만큼 뽑아내고 싶다 하시면 다시 스케치를 눈을 켜주셔서 불러오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트루드로 이 뒤쪽에, 지금 스케치가 뒤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18 위쪽을 잡아주신 다음에, 프로파일 잡아주신 다음에 이 디스턴스 부분에다가 아까 앞쪽으로 나올 때가 마이너스였죠? 그 마이너스 50mm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네, 스케치가 이번에 안 사라졌죠. 제가 3D 툴을 하나 썼는데 스케치가 안 사라졌어요. 그거는 이미 한번 사라졌던 거를 제가 한번 불러왔을 때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 썼다 하면 임의로 브라우저에서 스케치 1번을 눈을 감겨주셔서 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치를 하시는데, 스케치가 저희가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지금까지 오리진에 있는 이세 가지 면을 잡고 스케치를 했죠. 근데 사실 이세 가지 면 말고 저희가 모델을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모델의 면에다가도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오리진의 이세 가지 앞면, 바닥면, 옆면을 잡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이쪽 앞면을 잡아볼게요. 지금 하얀 색깔 불 들어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간 상태에서 잡게 되면은 화면이 또 이렇게 스케치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 모델 위에다가 제가 아직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려가지고 뭐한이 정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설명상 이제 설명드리기 좀 편하게 구속은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스케치 다 했다 하시면 이 툴바에서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홈키 한번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익스트루드로 이제 스케치 프로파일을 방금 그렸던 이 모델의 윗면에, 앞면에 그렸던 이 사각형을 잡아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쭉 뽑아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치를 더 추가적으로 하실 때, 사실 이 오리진에 있는 세 가지 면 말고 이 모델에 있는 면에다가도 스케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쵸? 대신에 스케치를 제가 지금 여태 두번 했죠. 이 뒤쪽에 하나 했었고, 이 앞에 쪽에 모델 위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렸었고. 그래서 따라서 이 브라우저를 보시면 스케치가 1번이랑 2번 두 개가 있어요. 1번은 눈을 켜보면 처음에 했었던 이 스케치. 그리고 2번도 눈을 켜보면, 1번 잠깐 3개. 이 모델 앞에 쪽에다가 사각형 그렸던 이 파란 색깔, 이 사각형, 스케치.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서 이런 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케치 2번, 지금 사각형 그린 거, 이거를 수정을 하고 싶어요. 스케치 수정.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브라우저에서 스케치 2번이 이제 사각형이라는 거 저희 알잖아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눈을 켜보시면 돼요. 아, 스케치 여기 나왔네. 사각형이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 이 스케치 2번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스케치 편집이 있어요. 에디트 스케치.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 모델의 앞면을 찍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사각형을 조금 더 수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늘려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다 하고 피니시 스케치로 나오면 이렇게 스케치도 수정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존에 이제 이 스케치 이쪽에 이제 사각형 그려져 있었을 때 익스트루드를 했었죠. 이거를 스케치를 수정을 한다고 해서 그 익스트루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 이 스케치, 수정된 스케치에 맞게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아까 이쪽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 스케치를 옆으로 살짝 옮겨서 수정을 하니까, 이제 이쪽에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스케치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래쪽에 히스토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히스토리는 제가 인터페이스 이제 할 때, 뭐, 모델링 하면서 저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기를 이제 차례대로 제가 작업한 순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저희 스케치 1번. 아까 전에 스케치 예제 그렸었던 거 있죠? 뒤에 이제 커다란 스마일 모양처럼 생긴 거. 스케치 1번. 두 번째 나오는 거는 그 1번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1번 가지고 이거 가보면 이렇게 뽑아냈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거는 이 1번 스케치를 가지고 이 뒤쪽에 있는 위쪽에 18짜리 스케치를 가지고 앞으로 익스트루드 한 거. 여기 익스트루드 2번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스케치 2번. 여기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 크게 그린 사각형. 이게 스케치 2번. 스케치 2번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케치 2번을 가지고 익스트루드 한 거, 익스트루드 세 번째 한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진하게 보여줘요. 익스트루드 여기 한 거, 익스트루드
위쪽에 막대기 한 거, 원통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익스트루드는 여기 한 거. 이거를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케치, 이번에 1번 수정을 해볼게요. 1번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히스토리에 지금 스케치 1번이랑 스케치 2번 두개 있죠. 그 중에 스케치 1번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엔 두 번째 있네요. 에디트 스케치. 스케치를 편집한다. 눌러주시면 저희가 처음에 이 예제했었을 때이 스케치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툴바에서도 스케치 툴로 들어와서고 이렇게 탭도 스케치 탭으로 들어와졌죠. 그래서 스케치를 여기 사실 10파이가 아니라 나중에 한 20파이로 늘리고 싶다. 그래서 20파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피니시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 위쪽에 있는 이원 가지고 앞으로 원통을 하나 뽑아냈었죠. 스케치를 수정한다고 해서 그 원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정된 상태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조금 원통이 두꺼워졌죠. 이 구멍도 더 크게 크게 뚫렸고.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에서 우클릭해서 에디트 스케치 들어가서 수정하는 방법. 그럼 스케치만 수정이 가능하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익스트루드를 이제 수정도 가능해.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희 첫 번째 익스트루드 한게 이거 커다란 이 스마일 모양이라고 할게요. 스마일은 아니지만 이 스마일 모양을 뽑아낸 게첫 번째 익스트루드 한 거였죠. 이거 역시 히스토리에서 우클릭하시면 이제 스케치가 아니라 이건 형상이에요. 그래서 에디트 피처로 들어갑니다. 형상 수정, 형상 편집. 그래서 에디트 피처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까 제 익스트루드 들어갔을 때 나왔던 메뉴들 창이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서 여기가 사실 10mm가 아니라 앞으로 한 20mm 나와야 된다 하고 20mm로 바꾸고 OK를 해주시면 더 두꺼워졌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해요. 대신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수정도 했었고 히스토리에서도 수정이 됐었지만은 이 3D 모델에서 쓰는 이 툴들은 브라우저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익스트루드 설명이 조금 길어요. 근데 지금 저희 7시 1분 정도 됐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익스트루드 설명 좀더 마저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제 1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첫 번째 거만 이해 잘 하시면 그 다음 것도 쭉쭉쭉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스케치 하는 게더 어려워요. 모델링보다. 그래서 지금 7시 1분이니까 저희 7시 11분까지 쉬었다가 또 익스트루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익스트루드 또 이어서 한번 계속 설명드려볼게요.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각형 하나 그리고 50에 50, 또 50. 자, 지금 사각형 50에 50짜리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50파이짜리 이렇게 약간 스케치가 겹치게 그렸죠. 그리고 스케치를 한번 나와볼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들어가 주시고 들어간 다음에 스케치 프로파일을 먼저 이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50에 50짜리 정사각형을 잡는데, 지금 이 50파이짜리 원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경계가 생겼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이렇게 하나만 잡아주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까지 여기도 잡아주셔야지 정사각형을 온전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쪽으로 뽑아볼까요, 이번엔? 뒤쪽으로 한 30mm 정도 뽑아볼게요. 30mm 뽑고. 근데 아래쪽에 이 OK를 누르시기 전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져 있고, 여기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을 보니까 New Body로 되어 있죠. 지금 바디라는 게이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모델 한 덩어리. 지금 30mm만큼 뽑아낸 이 덩어리. 그래서 지금 이 바디가 처음에 최초 생성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알아서 퓨전 360 프로그램이 아, 너 여기 이제 새로운 덩어리 만드는 거구나 하고 뉴 바디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역시 스케치를 한번 썼으니까 이렇게 모델이 나오고 스케치는 자동으로 감춰집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저는 다시 쓸 거예요. 다시 쓰기 위해서는 이 브라우저에서 이 스케치를 열어주시고 스케치 1번이 눈이 감겨져 있는 거를 밝혀주시고 상태에서 다시 익스트루드로 이번에는 이 원을 잡아볼게요. 이 원이랑 원도 지금 이 사각형, 52와 50짜리 정사각형으로 인해서 이 50파이짜리 이제 원이 온전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경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50파이를 뽑아내겠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 두개 잡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로 한번 해볼게요. 뒤로 이것도 한 50mm. 아까 전에 이 정사각형은 30mm 뒤로 뽑아냈는데 이거는 50mm 정도 한번 뽑아내 볼게요. 그리고 한번 OK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50mm가 뽑히는 게 아니라 잘려져 나가죠. 겹쳐져 있는 부분이. 다시 보시면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은 이제 잘려져 나간다는 뜻인데 이 오퍼레이션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오퍼레이션을 보니까 아까 전엔 뉴바디였는데 여기가 컷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컷은 잘라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먼저 만들어져 있던 이 뉴바디에서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을 커팅한다, 잘라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퓨전이 알아서 넣어준 거예요. 아, 너 여기 겹치는 부분 자를 거구나 하고 컷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이 오퍼레이션은 OK를 누르시기 전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해주세요. 단지 여기 자를 게 아니라 그냥 온전하게 뽑아내서 여기 기존에 먼저 30mm 뽑아낸 이 정사각형이랑 결합하고 싶어요. 결합할 거다. 이 원통을.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을 컷이 아니라 조인으로 임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조인은 결합입니다. 결합. 모델과 바디랑 바디끼리 결합. 그래서 조인으로 바꿔주게 되고 OK 눌러주시면 스케치 잠깐 숨겨볼게요. 그럼 결합이 아예 붙어버렸죠, 여기.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퍼레이션 다시 봐볼게요. 한번 눌러봐 보시면 조인 있고 조인은 결합이고 컷은 잘라내는 거고 그리고 인터섹트가 있고 뉴바디가 있어요. 여기서 인터섹트 잠깐 건너뛰고 뉴바디부터. 그럼 아까 전에 여기 자동으로 컷이 들어갔었는데 결합할 게 조인이죠. 조인 말고 한번 뉴바디로 임의로 제가 바꿔볼게요. 뉴바디로 OK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전에는 지금 스케치 브라우저에서 눈끈 상태예요. 아까 전에 조인이랑 했을 때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아까 조인으로 했을 때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인으로 했을 때는 아예 결합해서 떡 됐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아예 붙었죠. 떡이 됐죠. 근데 이 뉴바디로 바꿔줬을 때는 떡이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경계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 말은 이 먼저 만들었던 이 정사각형이 30mm 뽑아낸 거랑 이 50파이에 50mm 뽑아낸 거랑
이 바디가, 덩어리가 별개라는 뜻입니다. 결합된 상태가 아니라. 그럼 어디서 확인을 할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이 브라우저에 보시면 저희가 익스트루드나 이런 뉴바디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뉴바디로 뽑아내게 되면은 이 저희 스케치 말고 이 위쪽에 바디라고 있어요. 바디 한번 펼쳐볼게요. 펼쳐보니까 바디 1번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디 3번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바디 1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30mm 뽑아낸 이 정사각형이 선택이 된게 보이시죠? 그리고 바디 3번을 선택해보면 50mm 뽑아낸 이 원통이 보이시죠? 이게 각각 개별로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 근데 다시 뉴바디가 아니라 조인으로 붙여주게 된다면 바디 하나죠. 그렇죠? 결합이 아예 하나로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섹트 한번 봐볼게요. 이 인터섹트는 선택을 하고 OK 누르시면 스케치에서 제가 선택한 이두 덩어리에서 겹치는 부분만 뽑아내집니다. 그래서 이 인터섹트는 사실 쓸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알아두시면 그렇게 딱뭐 알아두시면 그래도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조인은 이제 뭐 중학교 수학으로 하면 뭐 조인은 합집합, 그리고 컷은 차집합, 그리고 인터섹트는 교집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다시 제가 이 사각형을 아까 30mm 뽑았는데, 사각형 말고, 원통을 한번, 원통을 여유 있게 한 100mm 정도 뽑아내 볼게요. 100mm. 그리고 이 옵션 중에, 익스트루드 옵션 중에 이 디스턴스 아래쪽에 테이퍼 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익스트루드, 즉 100mm만큼 돌출이 되면서 일정한 각도를 주고 싶을 때 여기에 앵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15도 정도 넣어주시게 되면은 100mm만큼 돌출이 되면서 잠깐 탑뷰로 봐볼게요. 이 큐브에서 탑뷰. 보시면 15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펼쳐지면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100mm 지점까지. 나는 안쪽으로 좁히고 싶다 하시면 15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안쪽으로 15도만큼 이제 각도를 이루면서 돌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테이퍼 앵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고, 그리고 이 위쪽에 스타트, 방향, 익스텐트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바로 좀 보여드리긴 어렵고, 특히 스타트 이거는 제가 나중에 모두 이제 예제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방향 설명드릴게요. 방향. 방향이 이것도 총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 사이드. 저희가 이거 뽑아낼 때이 앞쪽 혹은 이 뒤쪽 혹은 앞쪽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뽑아냈었죠. 근데 여기를 투 사이드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 거리값을 입력을 할수 있는 게이 사이드 1, 사이드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이 위쪽 방향이 사이드 1이니까 여기는 한 100mm 가고 앞으로 튀어나온 거는 한 30mm 가라. 각각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스케치 영역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그리고 다시 방향, 투사이드 말고 이거 역시 시메트리, 대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3D 모델 툴에서도 이 대칭이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선택한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대칭이게 앞으로 100, 뒤로 100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메트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여기 메저먼트라고 하는 게 이제 옵션이 하나 나오는데 첫 번째 하프랭스, 두 번째 풀랭스. 이 뜻은 만약에 하프랭스로 하게 된다면 하프랭스 값에다가 이제 100을 주게 된다면 이 100이라는 게 전체 만들어질 이 모델의 이 바디에 앞으로 100, 뒤로 100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메저먼트에서 두 번째 홀랭스로 바꿔주게 되면 전체 길이로 바꿔주게 되면은 총 돌출되는 게 앞에 50, 뒤로 50에서 총 100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프랭스는 절반 길이만 주시면 되고, 이 홀랭스는 전체 길이 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 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향까지 했고, 그리고 익스텐트. 이 익스텐트라는 것도 예제하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스타트랑 익스텐트. 일단은 익스트루드는 여기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예제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 모델링 역시 스케치처럼 전부 다 진행하기가 조금 시간상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첫 번째부터 할 건데, 보시면, 여태 스케치 예제들은 그냥 이렇게 2D 그림으로만 있었어요. 근데 모델링 예제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이것도 2D 그림이 있어요. 스케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우측에 이렇게, 모델의 형상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도면도 있고 안 나와 있는 도면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준비한 이 예제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예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편의상 나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고 해도 이 그림들만 가지고도 머릿속으로 이제 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나중에 계속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 어려운데 조금 계속 도면 보시면서 도면 연습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은 이 3D 그림이 없다고 해도 이두 가지 그림만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면을 보시면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저희 스케치 예제에서는 스케치 원점을 어디로 잡을지 먼저 판단을 했었죠. 근데 모델링 예제, 즉 일반적인 도면이죠. 일반적인 이런 도면을 봤을 때, 먼저 도면을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게, 통상적으로 정면도예요, 정면도. 그리고, 정면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 그리고 이첫 번째 예제는 이두 가지 그림밖에 없는데 그 다음 예제부터는 우측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이 우측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측면도라고 해요. 측면. 측면에 그려졌다. 정면도 기준으로 우측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 중에서도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측면이면 우측면도라고 하고요. 좌측에 그려져 있다 하면은 좌측면도라고 해요. 이렇게 칭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로 정면도를 이제 찾으셨고 찾으시고 그리고 이 3D 형상에서 이 정면도의 그림이 이 3D 형상에서 어느 쪽에서 바라본 게 정면도인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놨는데, 사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이 정면도 그림은 어느 쪽에서 바라본 게 정면도일까요? 그렇죠. 1번이죠. 이쪽에서 바라본 게 지금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여기서도 1번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1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면은,
근데 보시면 그럼 정면도가 어디서 바라본 건지 파악이 됐고, 보시면 저희가 여태 스케치 예제 하면서 못 봤었던 이제 선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점점선 있죠. 저희 점점선 봤었죠. 저희 퓨전에서 봤을 때 여기 스케치 팔레트에서 이 선을 잡고 컨스트럭션, 보조선 만들어주는 거 있었죠. 이 보조선을 만들어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점점점 선으로 퓨전에서 나와요. 근데 퓨전에서 점점점 선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퓨전에서는 이 점점점 선이 보조선이긴 하지만은 사실 도면에서는 여기를 보조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문선이라고 해요. 수문선 이렇게 부릅니다. 수문선. 혹은 이제 조금 설계 오래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은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시긴 하는데 이 수문선이 있는 이유는 이 1번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라봤을 때 여기 사실 3D 영상을 보게 되면은 여기 안쪽이 이렇게 D자 모양으로 파져 있죠. 근데 1번에서 만약에 바라본다, 1번 이제 평면으로 바라본다, 바라봤을 때 여기가 D자 모양으로 파져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원형으로 파져 있는지 아니 별표로 파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나타내주기 위한 이것도 약간 보조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걸 나타내기 위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문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가지고 이 1번에서 바라봤을 때도 아 여기 안쪽이 이런 모양으로 파져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면도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평면도 한번 봐볼게요. 이 평면도는 정면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죠. 위쪽에 그려져 있어요. 위쪽에. 그 말은 정면도가 이 1번에서 바라본 거라 하면은 이 1번에서 바라봤을 때 기준으로 위쪽 그대로 그린 것을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대로 그린 게이 평면도예요. 그쵸? 그리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이 우측이면 이쪽이죠? 이쪽 아니죠? 이쪽 아니고 이쪽이 우측이죠? 이 우측, 2번, 즉 2번에서 바라본 게 우측 면도인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린 거 이제 그게 우측 면도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안 그려져 있는데 이게 안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이 우측 면도가 사실 표시가 되지 않아도 정면도랑 평면도 가지고 이두 그림을 가지고 충분히 이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측 면도 혹은 좌측 면도를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 이제 이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모르셔도 되는데 굳이 우측 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굳이 한번 그려보자고 하면은 다른 선으로 그릴게요. 우측 면도 2번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자, 이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삐뚤빼뚤한 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이죠? 2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사각형밖에 안 보여요, 1차적으로. 대신에 이 정면도에서처럼 이 히든선, 이 수문선, 이 수문선들을 그려줘야 됩니다. 이 수문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우측 면도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좌측 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좌측 면도. 좌측 면도도 이 4번에서 바라본 게 좌측 면도겠죠? 좌측 면도도 한번 그려보자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약간 길쭉한
세로로 길쭉한 이런 사각형일 거고, 그리고 대신에 4번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2번처럼 이렇게 벽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 뚫려 있는 게다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숨은 선 이렇게 뭐 새로운 거 하나 나왔는데, 이 숨은 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제 뒤쪽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숨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 거예요. 도면 이해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그림이 정면도랑 평면도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스케치를 해서 이 모델을 만들 수,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스케치 할 때도 제가 답은 없다. 형상 맞고 치수 맞으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평면도를 그려도 만들 수 있어요. 정면도를 그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답 없어요. 평면도 하셔도 되고요. 정면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평면도로 하는 거 보여드리고 정면도로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평면도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평면도. 평면도로 하는 걸 먼저 나는 이제 평면도를 그릴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으면 이제 정면도 잠깐 배제하고 평면도를 먼저 보고 스케치 원점으로 어디로 잡을지 이제 다시 이제 스케치 예제했던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 왼쪽 코너를 잡을게요. 이 왼쪽 코너를 스케치 원점으로 잡고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모델링 예제들이 지금 보시면 거의 사각형이 좀 많아요. 이번에는 저희 스케치할 때는 약간 아크랑 원 이런 게 많았죠. 근데 이 모델링 할 때는 제가 좀 사각형 위주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각형 그리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안 어려워요. 사각형 그리는 거. 사각형 그리는 것은 이 크리에이트에서 보시면 렉탱글에서 투 포인트 렉탱글 그리고 쓰리 포인트 렉탱글 센터 렉탱글이 있는데 사실 쓰리 포인트 렉탱글은 잘안 쓰고 투 포인트 렉탱글이랑 센터 렉탱글 이 정도만 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2포인트 렉탱글 설명드릴게요. 말 그대로 클릭 두 번으로 그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영어 문구 뜨는 거 한번 봐볼까요? Place First Corner 이렇게 나오죠. 사각형 보면 꼭지점이 4점이 있는데 첫 번째 꼭지점을 찍어라 라고 나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이 2포인트 렉탱글의 아이콘이 지금 화살표 밑에 있죠. 그 아이콘을 보시면 파란 색깔로 지금 점이 찍힌 부분이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서로 마주보는 저 꼭지점이. 저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코너 찍어주시고 쭉 늘려서 마우스 클릭 안한 상태예요. 한 번만 클릭했어요. 늘린 다음에 마주보는 코너를 찍어주시면 사각형이 그냥 그려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각형을 구속시키는 방법은 한쪽의 코너가 원점이랑 연관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디멘션으로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 가로 세로 길이만 정해주면 구속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설명드리고, 그리고 센터 렉탱글 설명드릴게요. 센터 렉탱글. 이 센터 렉탱글은, 어느 경우에 자주 쓰냐면, 보통 대칭인 형상 그릴 때. 대칭인 형상이 뭐냐면, 사실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서 간다면, 좌우가 대칭이긴 하죠. 이런 것도 대칭이긴 한데,
보통 대칭인 형상 그릴 때, 뭐 이런 거. 이쪽 튀어나오고, 이쪽 튀어나오고, 이 절반을 기준으로. 뭐 이런 거 그릴 때, 주로 이런 센터 렉탱글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센터 렉탱글을 그리는 방법은, 센터 렉탱글 들어가신 다음에, 영어 문구 뜨는 거 볼까요? Place center point. 아까 전에 two point rectangle은, 한쪽 코너를 이제 선택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한쪽 코너를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센터 포인트를 잡으라고 합니다. 원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센터 다이메터 서클이랑. 원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센터를. 찍고, 쭉 늘려 보시면, 바로 사각형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 한번더 해주시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투 포인트 렉탱글이 오른쪽에 그린 거고, 왼쪽은 센터 렉탱글을 그린 건데, 이두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센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센터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양쪽에 X자 모양으로 대각선, 아니 이제 보조선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 다시 센터 렉탱글로 이쪽에 한번 그려보시면, 이 센터 포인트가 잡혀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용을 할 때, 이용해야 될 때, 이 센터 렉탱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디멘션으로, 이거 역시 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길이만 이렇게 디멘션으로 부여해주면 부족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예제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예제가 이 평면도 그릴 거예요. 평면도. 이쪽 코너를 원점으로 잡아서, 2포인트 렉탱글로, 이쪽 코너를 왼쪽 원점으로 잡아서 쭉 늘려서, 이거 역시 그냥 찍고 디멘션으로 가로, 세로 길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쭉 늘렸을 때두 번째 포인트 찍기 전에, 그리고 여기 치수도 넣을 수 있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세로 길이가 50에 85죠. 세로 50에 가로 85. 그래서 세로 50에 탭 눌러서 가로 길이 80. 아, 85였나요? 85. 그럼 바로 제가 스케치 디멘션 안 들어가도 치수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사각형을 그렸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파지는 것도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으로 찍고 계속 쭉쭉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모양이 조금 맞지는 않는데, 물론 스케치 디멘션을 이용해서 치수를 주게 되면 스케치 디멘션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쪽 길이가 도면을 보니까 15mm, 이 아래쪽도 15mm. 치수가 하나 더 있네요. 이 오른쪽 라인부터 이쪽 D자 안쪽까지가 또 15mm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보시면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전부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평면도에 나와 있는 치수 85에 50. 전체 사각형, 그리고 안쪽에 15, 15, 그리고 여기도 15. 이게 지금 평면도 상에서 나와 있는 치수 전부 다 넣었어요. 85, 50, 15, 15, 15. 그렇죠? 다섯 개 전부 다 넣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속이 안된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아래쪽도 똑같이.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속을 시킬까요? 여기는 치수를 사실 모델링 하실 때는 자 평면도를 스케치한다고 해서 저희 스케치 예제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치수를 전부 다 넣어주신 다음에 그래도 구속이 안 됐다 하시면 다른 그림에서 치수를 찾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제가 스케치가 이제 치수를 다 넣었는데 구속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안된이 파란색 라인을 잡고 한번 움직여보라고 말씀드렸죠. 딱 움직여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이 라인이 좌우로만 움직입니다. 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좌우로만 움직여요. 마우스를 위아래로. 그 말은 이 라인이 지금 옆으로 고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넣어줄 수 있는 치수가 이쪽 라인부터 이쪽 라인까지 넣어줄 수 있겠죠. 즉, 이쪽 라인부터 여기 라인까지. 이 거리를 알거나 아니면 이쪽 라인부터 여기 라인까지. 이 거리를 알게 되면은 이 라인이 좌우로 고정이 되면서 구속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낙서를 많이 해서 한 가지 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선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도면을 이제 그릴 때 약간 제도법인데 도면은 막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법칙이 있어요. 이 라인을 쭉 일직선 자를 내고 일직선을 따라 내려가 보면 이 라인이랑 만나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그려야 돼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쪽 라인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이 라인이랑 만나죠. 이 라인이랑. 따라서 저희가 이쪽 거리 알면 된다고 했었죠. 혹은 이쪽 거리. 이쪽 거리가 쭉 따라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45라고 나오네요. 45. 그럼 45도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결론 여기도 똑같이 45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정면도 스케치할 때도 이쪽 오른쪽 끝 라인부터 이 왼쪽 끝에 여기 라인까지 이 거리 안 나와 있죠, 정면도에. 하지만 이 왼쪽 끝 라인을 한번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85mm. 가로가 85다라는 것을 평면도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링 하실 때는 이 스케치에 이제 치수 위치가 어디에 적혀져 있는지 잘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45mm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면 디멘션으로 스케치할 때 제가 이 구속이 안된 선이 있으면 항상 원점으로부터 관여를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치수가 원점부터 여기 라인까지 치수를 알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45mm였으니까 전체 85에서 45를 빼면 되는데 그럼 40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주셔도 지금 이미 이 구속된 라인을 가지고 구속된 라인, 이 고정이 된 라인을 가지고 디멘션으로 이 라인부터 이 위치는 고정이니까 고정 안된이 라인까지 거리를 주셔도 구속이 됩니다. 이 라인이 그려질 때이 라인은 어차피 원점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된 이 라인을 구속 안된이 15mm짜리 라인과 또 치수를 주시면 구속이 들어가요. 꼭 원점이랑 무조건 무조건 1대1로 원점이랑 여기랑 줘야지 해서 이렇게 주실 필요 없다는 말인 거죠. 구속이 된 라인이랑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이 15mm 라인 고정됐고, 이 아래쪽도 15mm 라인을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디멘션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mm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셔도 되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구속 조건 중에 하나가, 쭉 내려와 보시면 컨 리니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동일선상 구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동일선상. 예를 들어서 이 구속된 이 라인이랑 이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구속을 시키고 싶어요. 일자로 이렇게 딱 맞춰지게. 그럴 때 쓰는 게이 동일선상 구속인데. 선택을 해주시고, 나는 이 라인을
위에 고정된 이 15mm 라인이랑 같은 일직선상으로 맞추고 싶다. 그래서 이 라인을 찍어주시면 같은 선상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굳이 45mm를 추가로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가, 평면도 스케치가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스케치 다 했으면 무조건 피니쉬 스케치를 눌러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와주시고. 제가 아까 이거 아까 정면에다 스케치 들어갔구나. 잠시만요. 제가 약간 설명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처음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희 평면도를 스케치를 하는 거니까, 평면도는 이것도 답은 없어요. 정면, 오리진의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요. 옆면에다가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만들어지는 형상을 봤을 때 모델이 약간 도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평면도를 스케치를 할 때는 보통 바닥에다가 합니다. 바닥면에다가. 그리고 정면도를 스케치할 때는 정면도나 측면도를 할 때는 이 앞면이나 옆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이제 이 평면도를 스케치를 했어야 됐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던 그 화면에서 바로 스케치를 들어가서 아까 정면에다 했는데 제가 임의로 그냥 잠깐 바닥으로 옮겨놨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 지금 스케치 된 상태예요. 바닥면에다가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됐으니까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게요. 익스트루드 들어가서 먼저 여기부터 프로파일 이쪽 프로파일부터 잡아서 뽑아내 볼까요? 몇 미리 올릴까요? 여기 위로. 한번 도면에서 찾아보시겠어요? 몇 미리 올라가면 될지? 지금 이쪽 부분을 선택을 한 건데, 그쵸? 15mm 올라가면 되겠죠? 어디서 찾으셨냐면, 여기 아래 정면도를 보시면, 여기 15mm,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쪽 부분을 15mm 올릴 겁니다. 이쪽 15mm. 그래서 15mm 입력을 하시고, 오퍼레이션은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바디니까 뉴바디로 하시고 오케이. 원래는 이 스케치가 한번 쓰면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사라졌다 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스케치 앨범 다시 불 켜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들어갈게요. 익스트루드로. 나머지 이제 이 D그자 영역 잡을게요. 여기는 이 위쪽 방향으로 몇 미리 올라가면 되겠죠? 위쪽 방향으로. 그쵸. 총 45mm 올라가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정면도에서 스케치가 지금 바닥에서부터 제가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15mm 한번 올렸고 나머지 여기 D그자 이 부분. 이 부분을 바닥으로부터 총 여기까지의 높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정면도에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45도. 그래서, 45도가 아니라 45mm. 45mm를 여기다가 45mm 입력을 해주시고, 저희는 붙여야 되죠. 기존의 이 T자 모양으로, 여기 T자 모양으로 이 뽑아낸 부분이 모델, 바디랑 붙일 겁니다. 안 그러면 떨어져 있어요. D그자 모양이랑 T자 모양이랑. 뉴바디로 하게 되면. 그래서 조인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 OK를 누르시고, 모델 완성됐다 하시면 브라우저에서 스케치 1번 눈 감겨주시면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평면도 스케치 해가지고 그렸죠.
그럼 제가 이제 정면도 스케치 하는 거 보여드리고, 60분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설명, 이제, 뭐,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조금, 스케치랑 또 마찬가지로 이 모델링도 처음에만 제가 이렇게 설명이 조금 많지, 하시면서 이게 모델링도 하면서 느는 게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만 설명이 이렇게 좀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정면도 한번 스케치 해볼게요. 너무 더러우니까 제가 한번 껐다가 파일을 다시 켤게요. 그럼 이제 정면도를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정면도는, 마찬가지로 이 왼쪽, 아래쪽을 코너로 그냥 잡고 그릴게요. 나는 여기 위로 잡고 싶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왼쪽 아래로 잡고,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정면도니까 정면에다 그릴게요. 이 오리진의 정면에다가. 정면에다 그리시고, 이거 역시 뭐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렉탱글 이용해서 그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라인으로 그릴게요. 라인으로.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고, 디멘션으로 여기가 먼저, 정면도에 나와 있는 치수부터 넣는 거예요. 이도 45.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m. 근데 구속이 안 됐죠, 다. 첫 번째로, 구속이 안 됐다 하면은, 다른 그림에서 찾아보는 거. 아까 전에 여기 가로 길이가 85라, 5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여기도 가로 길이가 85다. 그래서 85를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죠. 디멘션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85다. 85만 넣었는데도 전부 거의 구속이 들어갔죠. 여기가 구속이 안된 거는 제가 일직선으로 그릴 이제 라인으로 그릴 때 일직선으로 안 그려서 살짝 보시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 홀리젠탈 버티컬 구속 조건으로 첫 번째 기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라인을 수평하게 혹은 수직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기능이 있었죠. 저 라인을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수직하게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구속이 됐죠. 여기서 그러면 20선을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20선 그리셔도 되고요. 안 그리셔도 돼요. 일단은 안 그릴게요. 일단은 20선 안 그리고 그냥 피니시 스케치로 나올게요. 나오시고 홈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뽑아내볼게요. 니은자 잡아주시고 몇 밀리 나오면 되겠죠? 몇 밀리? 그쵸, 50mm 나오면 되겠죠? 50mm. 이거는 여기서는 찾을 수 없어요. 평면도에서 이쪽의 두께를 알면 되겠죠. 이쪽의 두께. 지금 스케치를 이 앞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쪽의 두께를 알게 되면은, 몇 mm만큼 익스트루드 되는지. 그래서 스케치를 지금 여기 앞에다 한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이 니은자 모양을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총 50mm. 라는 것을 평면도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다 스케치했고 이 뒤쪽으로 50mm만큼 선 만들어지는 바디니까 뉴 바디고 오케이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번더 해야겠죠. 여기 안쪽을 파줘야 되니까 그쵸? 이 안쪽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줘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를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서 제가 오리진 말고도 모델의 면을 잡고 모델의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이 모델의 여기 윗면을 잡아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모델 윗면에다가 윗면을 찍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또 이제 2D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냥 라인으로 그리셔도 되고
자, 사각형으로 그려볼까요? 사각형으로. 포인트 사각형. 이거에 대한 치수는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15mm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15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5mm다. 평면도에 있는 치수 활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위쪽에 이렇게 그렸으니까, 위쪽에 이렇게 그렸으니까, 피니쉬 스케치로 나올게요. 나오시면, 이쪽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거죠, 방금.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번에 그렸던, 방금 그린 이 사각형 프로파일만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아까, 오퍼레이션 컷, 차집합, 빼내는 거, 잘라내는 거, 이걸로 이렇게 쭉 내려서 잘라내면 되겠죠. 어디까지? 여기 바닥까지. 여기 바닥까지가 몇 미리 내려와 보면 되겠죠? 지금 여기 위쪽에 이 영역을 잡아서 여기까지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전체 높이 45. 이 위에다 스케치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릴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알기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높이 45에서 나머지 윗면까지가 15mm니까 빼게 되면 30이죠. 30. 45 빼기 15. 그래서 30. 3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위쪽이 양수고 아래쪽이 음수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오퍼레이션 잘라내겠다. 30mm만큼 하고 OK 눌러주시면 똑같이 정면도를 먼저 스케치를 했는데도 만들어지죠. 사실 방법의 차이는 있었어요. 그리고 속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스케치하느냐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평면도를 스케치했을 때는 평면도를 스케치를 했을 때는 스케치 한번 하고, 익스트루드 두번 해가지고 총세번 해서 끝났어요. 근데, 방금 정면도 스케치 했을 때는 스케치 앞에다 하고 뽑아내고, 또 위에다 스케치 한번더 하고 뽑아내고, 풀네개 썼죠. 풀네개 썼는데, 풀네 개를 썼어요. 이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의 차이도 그래도 작업을 하나 더, 손이 한번더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예요.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근데 제가 아직 저희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했었지, 사실 정면도를 스케치를 했었을 때, 이 익스트루드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정면도 스케치에서, 이 수문선을 그렸을 거예요. 이 익스트루드에 대한 기능을 더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수문선을 이렇게 더 그려가지고, 제가 아까 수문선 안 그리고 했었죠? 디멘션으로, 여기 길이 알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평면도에 나와 있습니다. 15mm. 수문선을, 근데 대신에 보조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조선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아예 영향이 끼치지 않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실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스케치를 나옵니다. 정면에 이렇게 지금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익스트루드로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네, 먼저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해볼게요. 시메트릭이라는 기능으로 먼저 프로파일을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방향을 저희 아까 원 사이드, 투 사이드, 시메트리 이렇게 있으면 시메트리로 해가지고 늘려보게 되면은 스케치 평면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시메트릭은 이 메저먼트라는 게 하프랭스, 절반 길이 주는 거, 전체 길이 주는 거 있었는데 절반 길이를 주게 되면 다시 또 보면 여기가 전체 두께가 50mm잖아요. 그럼 25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풀랭스로 바꿔주시게 되면 5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진 뉴바디 하고 오케이. 그러면 아까 이제 안 만들었을 때, 아, 스무선을 안 그렸을 때 그거랑 똑같죠, 지금. 그 다음부터 다시 익스트루드 합니다. 아까 전에는 스무선 안 그렸을 때는 저희 다시 스케치 해가지고 또 추가적인 작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스케치 안 하고 바로 익스트루드 들어가가지고 이 안쪽에 지금 안쪽에 이 스무선 그린 이 사각형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 영역만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이 영역을 잡으려고 하니까 클릭을 하는데 이 앞면이 잡히고 또한 대가 잡혀요. 스케치 이 사각형 영역이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방법이 마우스를 제가 잡고자 하는 영역 부분에 마우스를 꾹 클릭을 해보시면 꾹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제가 꾹 누른 이 부분, 이 선택 부분 여기에 있는 모든 면들이 선택이 돼요. 차례대로 페이스, 첫 번째 나오는 페이스는 여기 앞면을 말하고요. 이렇게 하얗게 진하게 보이죠. 두 번째 나오는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제가 궁극적으로 잡고자 하는 이 스케치, 이 스무선 포함한 이 스케치 영역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안쪽이 잡히게 돼요. 이렇게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기 좀 어렵다 하시면 이 브라우저에서 잠깐만 이 바디를 눈을 감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스케치만 남죠. 그러면 스케치의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잡힌 상태에서 다시 바디를 눈을 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방향을 역시 시메트릭으로. 시메트릭으로 안쪽에 파지는 만큼 지금 저 스케치가 가운데 있죠. 가운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양쪽으로 이렇게 50mm 만들었고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만큼 파주면 되겠죠. 여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50에서 15 빼고 15 빼면 20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전체 길이, 저는 보통 여기 전체 길이로 바꿔놓고 많이 쓰는데, 20mm. 만약에 하프랭스로 한다면 20mm가 아니라 그냥 10mm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10mm, 이쪽으로 10mm. 총 20mm를 컷으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아직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좀 많이 나갔어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이따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냥 아까 전에 그냥 이 부분 다 잊으세요. 잊으시고 그냥 스케치 한번더 한다라는 생각으로 아직 초보 이제 기본 교육이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설명 안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스무선을 먼저 그렸다고 좀 전처럼 그렸으면 이거 역시 정면도로 했을 때툴세번 가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도 이 모델링 역시 형상 맞고 치수 맞으면 어떻게 하여튼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또이 예제 하나 하는데 제가 또 1시간 또 설명했어요. 저희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먼저 사례대로 첫 번째 도면 분석.
그냥 분석해보시고, 그러면 분석이라고 하면은, 정면도의 위치가 어디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정면도 찾았다 하면은, 정면도, 평면도, 그리고 측면도, 이렇게 있을 건데, 이 그림 중에서 어떤 거를 스케치를 해야지 이 모델을 좀더 수월하게, 더 편리하게, 수월하게 만들 수 있을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제 그 판단이 끝났다 하면은 스케치 진행하시면 돼요, 스케치. 스케치라고 하면은 저희 스케치 예제 연습했을 때처럼 원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 거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가 다 됐다 하면 익스트루드나 이제 3D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진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8시 8분 정도 됐는데, 마음 같아서는 약간 쉬는 시간을 없애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해볼 건데, 이걸 한번 그리실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모델링은 한 5분 좀 넘게 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먼저 지금 8시 8분이니까 18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5분 정도, 한번 그려 보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은 좀 짧은 것 같으니까, 한 25분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정면도를 먼저 스케치하셔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평면도를 먼저 스케치하셔서 그리셔도 되고, 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채팅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전체 채팅으로 이제 뭐 물어보기 약간 조금 교육에 방해될 것 같고 막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이게 채팅 웹엑스 채팅을 보시면 저한테만 따로 이제 채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약간 귓속말 하는 것처럼. 혹시 다 하신 분들은 그 다음 예제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예제도 똑같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대신에 이제 우측면도가 하나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우측면도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도면 분석하시고, 스케치 하나하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아직 25분 아직 안 되긴 했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비공개 채팅으로 다 그렸다고 하신 분들이 조금 계셔서, 넘어갈게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예제, 그 다음 예제 한번 해볼 거예요. 두 번째 예제. 이두 번째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도면 분석. 정면도. 정면도가 여기 있고, 정면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거는 평면도죠. 평면도 있고, 그리고 정면도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우측면도가 있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려져 있는데, 이제, 정면도가 이 3D 형상에서 어디서 바라본 게 정면도인지 판단을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1번, 2번, 3번, 4번. 1번부터 4번 중에 어떤 게 정면도죠? 어디서 바라본 게? 그쵸, 3번이죠. 이거를 1번으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1번이 만약에 정면도라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니은자의 반대 니은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1번으로 정면도를 잡았다고 하면. 그쵸. 그래서 3번의 정면도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3번이 정면도다. 정면도 이제 잡는 거는 이제 조금 적응되셨을 거예요. 네. 그러고 정면도를 기준으로 지금 우측에 그려진 게 이게 지금 우측면도라 했어요. 그럼 이 우측면도는 자동으로 이 3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번이 우측면도일까요? 4번이 우측면도일까요? 그쵸, 4번이죠. 이 4번이 우측면도가 됩니다. 이 3번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오른쪽이 4번이에요. 뒤에서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 왼쪽이 2번이고. 그리고 평면도도 위에서 바라본 거. 어떻게 위에서 바라보냐? 1번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3번 기준으로, 정면도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본 거. 그래서 이 위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평면도에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1번이 정면도라고 했었으면 이 튀어나온 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면 분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이세 가지,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스케치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까요?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사실 이것도 답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답은 없는데, 보통은 평면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면도. 평면도로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평면도보다, 사실은 평면도, 정면도보다는 우측면도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 여기가 파진 게, 한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죠. 사다리꼴 모양으로. 사다리꼴 모양이라고 하면은 위쪽이 더 좁고, 위쪽이 더 좁고, 아래쪽이 더 넓어요. 그래서 저희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본 거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아래 넓게 퍼져 있는 부분을 표현을 못 해줍니다. 평면도에서. 여기 그림만 이렇게 나옵니다. 좁게 빠진 겁니다. 여기. 사실 평면도에 좀더 정확히 그려진다고 하면은 이쪽 안쪽에 이렇게 숨은 선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숨은선이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숨은선 표시를 안할 때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긴 한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 숨은선이 더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좀더 정확한 도면이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위쪽에서 평면도를 스케치를 했을 때 여기 이쪽을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게요. 사실 우측면도를 스케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아래쪽 넓은 쪽을 스케치를 바로 해버리니까 그냥 스케치 이렇게 통짜로 해가지고 저희 익스트루드로 그냥 쭉 뒤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아래쪽에 더 넓게 파진 것을 한 번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평면도로 하셔도 사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신 스케치를 한번더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측면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조금 넉넉하면은 평면도로도 해보는 거 보여드리는데, 지금 제가 예제들도 몇개 건너뛰고 할 거예요. 그런 거 저희 직캠프 홈페이지에 제가 이전에 기본 교육했었던 영상들이 다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에 대한 모든 예제에 대한 풀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요. 막 9시간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서 이제 못하셨던 거나 좀 설명이 조금 다시 듣고 싶다 하시는 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면도로 안 하고 우측면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측면도로 그대로 스케치를 하는데, 이거 역시 스케치 원점을 코너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가운데를 잡으셔도 돼요. 가운데. 저는 이 가운데 한번 잡고 해볼게요. 가운데 아래 포인트.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우측면도를 스케치를 하죠. 우측면도를 스케치를 하는데 제가 우측면도 스케치는 뭐 옆면에다 한다, 뭐 정면도는 정면에다 한다, 평면도는 바닥에다 한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모델 방향이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모델링이 이제 숙달이 되시면 이거 역시 우측면도라 해서 자 평면 우측면도는 옆면에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로 이제 들 텐데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면 방향 감각이 어느 정도 잡히면 저 같으면 이 우측면도를 정면에다 합니다. 정면에다. 근데 옆면에다가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어떻게 방향이 모델이 틀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측에 스케치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렉탱글 그릴게요. 사각형. 그냥 이렇게 이제 투포인트 렉탱글로 그려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각형의 아랫부분의 중심점을 이 원점으로 잡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설명드렸듯이 스냅이 2D 프로그램에 비해서 되게 빈약해요. 그래서 미드포인트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미드포인트가 잡히면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원점에다 놓으면 딱 되는데, 그래서 그 중심 포인트를 잡는 게, 여기 구속 조건 중에서 쭉 내려와 보시면, 저희 아직 다 하진 않았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미드포인트 구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켜주시면, 이 미드포인트는 이 아래쪽 이 사각형 라인에 중심점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미드포인트 킨다고 해서 그 중심점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스냅이 딱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라인 잡아주시고, 이 라인 잡혔죠? 그리고 이 원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라인의 어딘가에 있을 미드 딱 중심점이 이 원점에 알아서 맞춰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미드 포인트를 딱 실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 라인에 선을 이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딱 중심점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잡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이 선만 잡으시고, 지금 선을 잡은 거예요. 이 미드 중심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라, 이 선에 어딘가에 있을 중심점을 나는 원점에 놓겠다. 그래서 원점을 놓으시면, 알아서, 이 삼각형 미드 포인트 심볼이 바뀌면서 중심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막 늘려도 이 미드 포인트로 딱 중심점이 묶여있기 때문에 약간 대칭적으로 늘어나죠. 양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디멘션으로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이 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몇 미리죠? 세로 길이. 채팅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린 게 우측면도의 이 전체적인 커다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쵸, 25mm죠. 정면도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정면도에서. 이 라인을 쭉 따라 이렇게 쭉 와보면, 이거 역시 여기랑 맞나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그려서 약간 이렇게 됐는데, 이 아래 라인도 쭉 따라와 보시면, 여기랑 맞나요? 따라서 이쪽 거리랑 이 세로 길이는 이쪽 왔을 때 정면도에 25mm랑 일치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mm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 가로 길이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가로 길이는 몇 mm가 되죠? 네. 가로 길이는 35mm입니다. 35. 35를 어디서 찾냐면요. 이 평면도에서 찾습니다. 이거는 라인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인을 이 왼쪽 라인을 쭉 따라가서 이렇게 커브하는 거예요. 커브해서 여기랑 이렇게 만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따라가서 꺾어져서 여기랑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35mm니까 쭉 따라오면 여기도 결국에 가로가 전체가 35mm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조금 어렵죠? 35mm. 아직 도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 아직 도면 두 개밖에 안 봤어요. 이거 포함해서. 계속 하시면 조금 더잘 찾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외곽 틀을 그렸고, 그럼 이제 안쪽에 디테일 부분 그릴게요. 위쪽에 사다리꼴 모양으로 아래쪽에 더 넓게 파지는 라인이 있었죠? 이거 그냥 라인으로 그릴게요.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멘션으로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으로 이 아래 길이가 도면에 나와 있죠. 아래 길이가 25, 그리고 이 위에 쪽이 19. 근데 보시면 이 Y축을 기준으로, 즉 원점의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 사다리꼴이 대칭이 아니라, 이쪽은 이만큼 기울어져 있고, 이쪽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반절반 잘 맞춰주기 위해서 치수를 하나 더 주셔야 돼요. 저희 예전에, 어제 했던 예제 중에, 올려야 되구나. 이 예제에 저희 원점을 여기로 잡아서 X축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 여기가 30mm였죠. 30mm, 여기. 30mm를 이 슬롯을 그렸을 때 원래 슬롯이 이렇게 살짝 위에 그려졌었는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0mm죠. 30mm인데, 이거를 딱 X축을 기준으로 여기 절반 맞춰주기 위해서 전체 30에 15, 15 이렇게 줬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19mm 이거 말고 25mm부터 볼게요. 이 25mm가 이 라인이 Y축을 기준으로 여기 25mm의 절반 그리고 오른쪽으로 25mm의 절반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치수를 한번더 줍니다. 원점으로부터 이 25mm짜리 라인의 왼쪽 지점까지 하면 여기가 25 플러스 2. 그럼 12.5가 들어가고. 12.5mm. 그쵸? 그러면 나머지 이쪽 치수도 12.5mm로 맞춰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디멘션으로. 이번에 19mm 해결해야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19mm가 이쪽은 이만큼 와 있는데, 이거, 오른쪽으로는 저만큼 가 있어요. 그래서 디멘션으로 원점부터 여기까지 19mm의 절반. 이렇게 맞춰주시면 딱 대칭 있게 맞춰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치수 하나를 빼먹었네요. 이 사다리꼴의 높이. 네, 높이가 9mm다. 아, 9mm다. 그래서 디멘션으로 여기. 아랫 라인부터 윗라인까지 9mm다. 넣어주시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인으로 이 아래쪽도 해볼게요. 아래쪽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살짝 삐 떨어졌는데 디멘션으로 저희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 몇 mm죠? 여기 치수. 네. 그쵸. 10mm죠. 여기도 라인 쭉 따라가 보시면 돼요. 이쪽 라인.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랑 만나죠. 바닥도 쭉 따라가면 만나. 그래서 10mm다. 찾으시고, 여기가 10mm다. 10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약간 선이 삐뚤었는데, 넣어주시고, 그러면 여기도 몇 미리죠 여기? 그쵸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11mm 좀 더러운데 여기도 라인을 따라가 봐야 돼요. 어떻게 따라가냐? 쭉 따라가서 여기랑 꺾어서 만나고 그리고 쭉 꺾어서 여기랑 따라가서 만나고 그래서 여기가 11mm니까 쭉 따라왔을 때 여기도 11mm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다가 11mm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절반 치수를 줘서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이쪽 11의 절반, 오른쪽으로 11의 절반. 원점부터 한쪽 라인까지 11 나누기 2.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스케치상에서 여기 위쪽이 잘려져 있어요. 그쵸? 여기 사다리꼴의 윗변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잘려있죠. 트림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잘라주셔도 되고 사실 안 잘라주셔도 돼요. 저희 스케치 예제 연습할 때는 이런 트림으로 세세하게 다 잘라주어가지고 맞춰줬는데 사실 모델링을 생각을 하면 여기 그냥 냅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냅두고 나와볼게요. 스케치, 피니쉬 스케치로 나옵니다. 나오고 홈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이제 뽑아낼 텐데 프로파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여기만 안 잡으면 돼요. 여기가 뚫려 있으면 여기가 잡히지 않을 건데 지금 막혀져 있으니까 여기가 잡혀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익스트루드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다리꼴 부분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를 잡고 뽑아낼 필요는 없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뽑아볼게. 뒤쪽으로 뽑을 거예요. 뒤쪽으로 몇 미리 갈까요? 몇 미리? 뒤쪽 말고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게 생겨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15mm. 네, 15mm. 보시면, 정면도에서 저희가 지금 스케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간다 했어요. 여기 보고. 다시 15mm. 15mm. 그래서 15mm를 입력을 하고, 뉴바디로 한 다음에, 오케이. 스케치 꺼졌으니까, 저희 아직 이게 완성본이 아니죠. 스케치 다시 불러 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쪽을, 지금 스케치가 뒤로 가 있죠. 제가 앞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익스트루드로, 여기 가운데 뽑아낼까요? 가운데? 가운데 한번 뽑아볼게요. 가운데를 이렇게 쭉 뽑아내면 되겠죠. 앞으로.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죠. 여기 몇 미리 나오죠? 가운데 부분만. 양쪽 끝에 이두 사각형은 60mm. 그리고 가운데는 살짝 파져 있죠. 그래서 평면들 기준으로 스케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전체가 여기가 60이에요, 가로 길이가. 60. 60에서 25를 빼야겠죠. 그러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60 빼기 25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60 빼기 25. 그 다음에 여기 오퍼레이션이 지금 자동으로 퓨전 369 프로그램이 아, 너 여기 잘라낼 거구나 해서 컷을 넣어줬는데 저희는 여기 자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인으로 바꿔줍니다. 조인. 결합할 거다. 난 여기 결합할 거야. 조인으로.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나머지 양쪽 끝에도 똑같이 60mm 이렇게 뽑아내서 조인으로 붙여주시면 되는데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익스트루드 들어가셔서 가운데 영역만 잡아서 이쪽으로 쭉 뽑아낼 건데 뽑아낼 건데 아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를 할게요. 이 옆에를 옆에 이두 영역 여기도 똑같이 이제 뽑아낼게요. 쭉 뽑아내면 되겠죠. 여기는 60mm를 뽑아야겠죠. 전체 길이 전체 양쪽이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60mm 하시고 여기 오퍼레이션을 조인으로 붙여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쵸? 스케치에 이 뒤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익스트루드에서 이제, 차례대로, 프로파일 여기 두개 나머지 이제 뽑아낼 거고, 이 스타트라는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내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이 스타트라는 지점이 지금 프로파일 플랜이 이제 기본 값이에요. 프로파일 플랜이 뭐냐면, 프로파일은 스케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플랜은 평면이에요. 그래서 스케치 평면에서 익스트루드가 시작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케치 평면이 이 제가 선택한 여기잖아요. 이 면으로부터 이제 익스트루드 돌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방향 아니면 혹은 이쪽 방향 이렇게 돌출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기본값인데 여기를
옵셋 플랜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메뉴가 이제 프로파일 플랜, 옵셋 플랜, 프롬 오브젝트 이세 가지 있는데, 옵셋 플랜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옵셋이라고 값을 넣을 수 있게 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저희 옵셋이 뭐였죠? 스케치할 때 옵셋이 일정 간격만큼 띄어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옵셋 플랜도 간격만큼 띄어진 평면이라는 뜻이죠. 띄어진 면. 그래서 여기 옵셋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5mm를 입력을 해볼게요. 방향이 조금 애매한데 마이너스 5mm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돌출은 10mm만큼 된다. 익스트루드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이 영역으로부터 자, 이렇게 봐볼게요. 지금 이 빨간 색깔 라인이 있는 부분이 제가 선택한 프로파일 플랜, 즉 스케치한 곳이에요. 여기부터 5mm만큼 떨어진 여기서 익스트루드가 추가적으로 10mm만큼 더 이제 돌출이 되는 거죠, 익스트루드가. 그렇죠? 그럼 이 옵셋 플랜을 활용을 해서 저희 굳이 뭐 이렇게 쭉 뽑아내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스케치 면부터 여기까지 저희 값 알고 있죠. 자, 지금 이해를 해보시면 지금 스케치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1번에 있는데 스케치를 이 2번부터 시작하게 만들 거예요. 2번부터 이쪽 면에서 시작하게 만들어서 나머지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을 익스트루드 시킬 겁니다. 그래서 1번 여기서 15mm만큼 옵셋된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남은 이 지점만 가면 되죠. 이 지점은 60에서 15mm를 뺀 45mm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파일 플랜 두개 잡아주시고 스타트 지점을 옵셋 플랜으로 바꾼 다음에 저희는 15m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거리 값을 45mm만큼 더 간다 그랬어요. 45를 입력을 합니다. 만들어졌죠? 조금 어렵죠? 보시면 스케치가 이렇게 보여요. 스케치가 이 왼쪽에 있는데 이쪽 라인에 있는데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서 15mm만큼 떨어진 이 지점,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옵셋 15를 했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다리 부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라인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45mm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그리고, 옵셋 너무 어렵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 프롬 오브젝트가 있어요. 프롬 오브젝트. 프롬 오브젝트는 이 프롬 오브젝트는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두개 이렇게 잡아주시고 스타트 지점을 프롬 오브젝트로 바꿔줄게요. 프롬 오브젝트는 제가 선택하는 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하고 셀렉트 칸이 하나 나왔죠. 제가 시작하는 지점을 저는 이쪽 면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면. 이 앞면, 앞면, 이쪽 면. 지금 하얗게 된면 있죠. H자 모양으로 생긴 거. 그래서 저는 이쪽 면을 하나 셀렉트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총 45mm만큼 가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턴스 값에 45mm를 넣어주시면 여기서부터 45mm만큼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물론 조인으로 붙여주시고 그리고 스케치는 꺼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조금 빠르게 이 스타트 지점 바꿔서 프로파일 플랜이 기본인데 옵셋 플랜으로 저희가 일정 수치를 줘가지고 간격만큼 띄워가지고 그 지점에서 띄어진 지점에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 그리고 프롬 오브젝트. 프롬 오브젝트는 제가 선택하는 그 면에서부터 익스트루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제가 아까 이 우측면도를 스케치를 할때 측면도는 제가 옆면에다 스케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아주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리진을 켜보시면 지금 옆면에다 스케치를 제가 이렇게 해놨죠. 지금 보시면 근데 지금 예제에 나와 있는 방향이랑 같나요? 좀 다르죠? 이 D그자 모양이 이 예제는 약간 7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만든 옆면에다 스케치한 거는 약간 4시, 5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약간 이제 혼동의 소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아직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조금 숙달 되셨다 하시면 이제 방향까지 어떻게 만들어질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스케치 영역, 이제 스케치 플랜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아까 전에 이 모양을 스케치할 때 이렇게 옆면에다가 했다기보다는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했다고 하면은 이게 7시 방향으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간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 더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잖아요. 잘 그려졌는지 도면대로 지저분해졌는데 지우고 먼저 정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면도 이게 니은자 모양이죠. 정면도 프론트 뷰 맞죠? 정면도 니은자 모양 잘 됐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비교해 봤을 때 잘 그려졌어. 우측면도. 다음에 평면도는 탑뷰로 봐야겠네. 탑뷰 잘 그려졌어.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파지는 게이 안쪽에 더 깊, 이제 더 넓게 파졌기 때문에 여기 사실 수문선이 있으면 좋다. 그게 더 정확한 도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는 방법은 키보드 컨트롤 8번. 컨트롤 8번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약간 거뭇거뭇한 이런 음영들이 빠지면서 칠선이랑 이런 수문선 라인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수문선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저만큼 더 넓게 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모델을 보는 방법에는 총 6가지인가 있어요. 컨트롤 4번부터요. 컨트롤 4번은 약간 지금 3D 모델링 출력을 했을 때 라인들이 이렇게 딱 선명하게 안 나오고 지금 이런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라인들이 조금 불투명하게, 불투명? 라인들이 잘 표시가 안 되게 나오는 게 컨트롤 4번이고, 컨트롤 5번은 음영도 그대로 있고, 칠선도 그대로 있고, 수문선만 추가가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컨트롤 6번은 저희 모델링 하는 기본 상태, 컨트롤 6번, 디폴트 상태. 그리고 컨트롤 7번은 모든 라인이 이제 칠선으로 보이는데 음영만 빠지는 거. 그리고 컨트롤 8번은, 7번, 8번 약간 비슷한데 얘는 이제
음영이 이제 투명, 이제 흰색으로 되고, 음영이 흰색으로 되고, 실선이랑 이제 수문선이 보이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바라봤을 때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라인 하나예요. 이 라인 하나인데, 표시되는 거는 이쪽에 튀어나온 이 부분 때문에 여기가 수문선으로 표시되다가 갑자기 실선으로. 이쪽은 저희가 지금 눈으로 보이니까, 이쪽 뷰에서는. 이쪽 각도에서는 여기가 이쪽 라인이 안 보이고 여기가 보이니까 수문선으로 표시되다가 실선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컨트롤 9번까지 있어요. 9번은 그냥 음영 하얀색에다가 이제 기본 값인데 컨트롤 9번은 음영이 그냥 단순히 하얀색. 9번이랑 9번. 사실 이거는 제가 단축키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희 이 아래쪽에 탐색막대에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에 보시면 쭉맨 위에 비주얼 스타일 중에서 트레이드 컨트롤 4번부터 5번, 6번, 7번, 8번, 9번 나와 있죠. 여기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딱 9시 됐는데 이제 이 예제도 제가 그릴 시간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은 꼭 시간 내셔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이제 이어서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이제 툴들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스케치처럼 전부 다 못해요. 제가 몇 개만 뽑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어제랑 그제보다 늦게 끝났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제가 미리 찍어놨던 그 동영상은 저희 치킨 홈페이지에 여기 검색창에다가 퓨전 영어로 퓨전 360 검색을 해보시면 쭉 제가 교육한 영상들이 다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기초 강의가 이쪽에 있는데 뭐 이쪽에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여기 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더 뒤로 가서도 초중급 1일, 2일, 3일 이렇게 나뉘어진 것도 있고 이게 영상이 되게 많아가지고 딱 어떤 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저도 찾아야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